유아 화장놀이 문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아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화장 장난감은 기본입니다. 셋 딸을 키우는 이지 씨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지금 뭐 화장도 안 한 상태고 평소 잘 안 하는데 애들은 그게 이제 미디어나 지 또래 집단에서 그걸 배워오더라고요. 내가 안 해도 얘는 이거 갖고 있는데 엄마 나만 없어 이러면 또 엄마 마음이 그 원칙이 자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얼굴은 아니고 뭐 손에다 하는 네일 장난감만 하나 사줄까 하다가 또 애들이 네일 또 하다 보면 엄마 요거 더 하나 이러면 또 좀 무뎌지면서 그러면 요거 뭐 액세서리 장난감 하나 더 그러다가 이제 화장까지 결국에는 이지희 씨가 제일 처음 사줬다는 매니큐어 장난감을 발라봤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그냥 수성이에요. 수성. 물루식이야. 수성. 먹어진다는 얘기도 돼서 사실. 어린이용 화장 장난감은 화장품과 공산품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형에 바르는 건 화장품처럼 생겼지만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입니다. 화장품처럼 생겼고 색이 묻어나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요. 화장품인지 공산품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을 네, 관리하는 식약처에 명확한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어린이 피부에다 직접 바르는 거는 그거는 이제 화장품이고요. 장난감 종류 중에서 인형에게 화장을 직접 해주는 완구용 화장품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공산품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화장품에다가는 그 화장품에는 화장품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인 경우에는 그 생활용품에는 이런 공산품이든 마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런 그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화장품인지 공산품인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빼곡히 적힌 제품 설명에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어린이 화장품을 따로 분류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유아 화장품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안전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어린이 대상을 처방해서 판매하는 그런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그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 안전성 자료는 오픈되는 자료가 아니고요. 제품 안전 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유아 화장품의 안정성이나 효과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자료는 영업비밀일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될 경우 특허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유기농 어린이 화장품이 엄마들의 불안을 자극하며 등장했는데요. 천연이고 유기농이고 이런 것이 알러지를 모든 사람들이 유발시키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원료를 재배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유기농이고 천연이고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복숭아든지 가지나 이런 것도 보면 사람에 따라서 알러지를 많이 유발시키잖아요. 성인들은 우리 피부에 그 배리어 기능, 장벽 기능이 있어서 어떤 물질들을 갖다가 피부에 잘 흡수를 못 시켜요. 그런데 아이들의 피부는 그런 장벽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또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색소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피부에 맞는지에 정확한 어떤 그런 위험성에 관한 것은 조사가 따로 된 바는 없거든요. 아이들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색소들을 일부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있어요. 함량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김 교수가 말하는 사용 제한 원료 함량 표시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어덜키즈라는 말은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모방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유아들이 화장을 하겠다는 표현이 단순히 어른들을 모방하려는 욕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화장 문화를 배우게 됐을까요? 자기 주체적으로 내가 정말 어떤 꾸미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뭐 나중에 화장 그런 아티스트가 될 거고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모르겠는데 주변 애들이 하는데 여자는 저래야 예쁘다는 거더라. 여자애들 좀 활달하고 축구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컸으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막 다소곳한 자세 예쁘장한 큰애가 5살 때 시크릿 주주 만화를 많이 봤었어요. 거기서 본 장난감들이 그 마트 매장에 갔는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영실업이 그 만화 제작사하고 공동 제작한 작품이더라고요.